안녕하세요. 오늘은 낭만난도의 톱과 문어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낭만난도는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로 공룡 하숙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택배로 톳은 모자반까에 속하는 갈조류 바닷말의 일종으로 자라는 모양이 마치 사슴코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농미츠라고도 불리며 일본어로는 히치키라고 합니다. 톳은 바다의 불로초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아 피를 맑게 해주는 톳은 지금이 제철이랍니다. 해조류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영양이 풍부하고 톳 속에는 식이섬유, 비타민뿐 아니라 아연은 민물장어의 20배, 칼슘은 우유의 15배, 철분은 우유의 550배가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히 톳에는 칼슘과 철분과 같은 성분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콜레스테롤 저하, 혈압 강화 및 혈액응복, 즉 혈전을 풀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톳 속에 다량으로 함유된 칼륨은 고혈압 식단에 좋고 망간 함량이 높아 피로에서 노인의 치매 예방, 황사, 체내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톳의 효능을 알고 식용으로 애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톳을 수입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톳의 날을 지정해서 학생들에게 따로 급식하는 날이 있을 정도로 톳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톳의 효능과 요리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불로초 톳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관 질환 예방 효과입니다. 톳의 알긴산과 푸코이단 등의 수용성 섬유소는 면역 증강 효과가 있으며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배출해 준다고 합니다. 성인병 예방 효과입니다. 톳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중금속을 체로 배출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압을 낮추고 나트륨을 배설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칼륨이 풍부해서 고혈압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인슐린 구성 성분이 되는 크롬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 예방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다음은 골다공증 예방 효과입니다. 톳에는 뼈 건강에 좋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그리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1대1로 들어있어서 실험결과에 의하면 톳을 먹인 쥐는 뼈 중의 콜라겐 함량이 증가해서 골 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톳은 칼로리는 낮으나 식이섬유소가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좋다고 합니다. 톳에 들어있는 알긴산은 과도한 지방 흡수를 억제해서 비만을 예방하며 장 운동 및장 기능을 원활하게 해줘서 변비 예방과 숙변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빈혈 예방 효과입니다. 빈혈은 단백질과 철분이 주성분인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데 톳에는 철분 성분이 시금치의 3 내지 4배 이상 높고 빈혈 정서에 효과적이며 칼슘, 칼륨 등도 풍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노화 예방 효과입니다. 톳에는 에스트로겐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노화를 예방해주며 갱년기 증상의 완화 또는 치료에 좋은 식품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톳을 상식하면 혈액이 알칼리성으로 바뀌고 세포 조직이 경화되어서
노화를 방지하고 모든 장기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항암작용입니다. 토세는 천연 암 예방 성분으로 알려진 후코이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끈적끈적한 점액질로 몸의 찌꺼기를 흡착,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암세포의 소멸을 유도하며 면역세포들이 신호연날 물질의 발현을 정지하는 등 항암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요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톳나물 무침입니다. 톳 200g과 다진 마늘 4g, 설탕 8g, 식초 20g, 파 4g을 준비하신 후에 톳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에 이러한 양념을 넣어서 무침하게 되면 간단한 요리 방법입니다. 다음은 톳 두부 무침입니다. 두부 130g, 톳 60g, 파 10g, 다진 마늘 6g, 참기름 5g, 소금 3g, 통깨 2g을 준비한 후에 톳을 손질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에 1cm 길이로 자르고 파는 송송 썰고 두부는 끓는 물에 데친 후에 칼로 으깨서 면보라기 보자기에 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파, 다진 마늘, 참기름, 소금, 통깨를 넣고 무치면 됩니다. 다음은 톳 달걀말이입니다. 달걀 150g과 톳 20g, 당근 10g, 양파 10g, 콩기름 10g, 소금 3g을 준비합니다. 톳을 손질해서 다지고 당근과 양파는 곱게 다진 후에 달걀을 풀어서 소금을 넣고 채에서 내립니다. 준비한 손질한 톳과 당근, 양파, 다진 것, 달걀을 채에서 내린 것을 섞은 후에 기름을 두른 팬에 달걀을 넣고 말면서 지지면 됩니다. 오늘 저는 문어 숙회와 막걸리, 톳 가마솥밥에 톳무침을 먹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는 느낌이 팍팍 오는 것 같습니다. 생톳 1kg에 8,000원에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판매된다고 하니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톳 구입은 어부 황선태 010 8131 3076이나 저희 홍자매 농원 010-8755-1569로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입금 계좌는 K뱅크 010-8755-1569 배상치료로 입금해 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